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방문땡입니다. 오늘은 SNS에서 난리가 난 외국인이 특별하게 식용유를 끓여 만든 볶음라면을 따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짧으니 빠르게 가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우리 스타트. 먼저 이런 매운 풀라면 하나를 준비해줍니다. 이것만 있어도 오늘 요리 절반은 끝난 겁니다. 이제 그릇에 시뻘건 분말 스프를 절반만 넣어줍니다. 외국인은 하나를 다 넣었지만 이라면 입안에 염증을 키울 수도 있으니 입맛에 맞게 절반만 넣는 것이 좋습니다. 버섯과 야채 친구들이 들어있는 건더기 뽀시래기는 다 넣어주고, 여기에 통깨를 한 스푼 넣고, 아직 1승도 못한 다진 마늘을 한 스푼 넣고, 후추도 넉넉하게 뿌려줍니다. 그치. 누구인가? 지금 누가 기침 소리를 내었어? 나다 이 자식아. 이제 팬에 식용유를 세 스푼 둘러줍니다. 그러고 뜨뜻하게 식용유를 데파줍니다. 파이어! 집집마다 불 세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2분 정도 가열하게 되면 모락모락 희미하게 김이 올라오는 게 보일 겁니다. 이라면 적정 온도가 된 겁니다. 뜨끈하게 데파준 식용유를 그릇에 부어줍니다. 이때 식용유를 계란 후라이 한 개는 할 수 있는 극소량 정도 남겨둡니다. 그러고 식용유와 넣은 양념을 잘 섞어줍니다. 섞어. 이제 팔팔 끓는 물에 라면을 넣고 면을 들었다 놨다 하면서 본인이 좋아하는 면발이 되도록 푹 익혀줍니다. 꼬들면으로 해라잉. 면이 잘 익었으면 물을 다 버려주고 잘 섞인 양념장 위로 올려줍니다. 그러고 면과 양념장을 한번 잘 섞어줍니다. 이제 대파에 촉촉한 부분을 대충 썰어서 한 줌 올려주고, 식용유를 살짝 남긴 팬에는 계란 하나를 톡 까서 넣어주고, 계란 바닥면만 뜨뜻하고 바삭하게 익혀줍니다. 그러고 잘 익은 계란 후라이도 올려줍니다. 이러면 간단하게 외국인도 즐겨 먹는다는 볶음라면이 완성됩니다. 이제 계란 후라이를 찢어주면서 마저 양념과 잘 섞어주고 한 젓갈 집어가 한 모금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기존에 있는 풀라면 볶음면과 비슷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거보다도 은은하고 고소함이 입안에서 팡팡 터지고 마늘도 기름에 살짝 튀겨졌기에 향도 아주 좋습니다. 마지막엔 매운맛까지 터지는 게 홍대관 선생님의 내박자처럼 쿵짝쿵짝 잘 어우러집니다. 특히 후레이크로 들어있는 버섯과 야채가 식용유에 바삭하게 튀겨져가 면을 씹을 때마다 같이 바삭하게 씹히는 식감도 좋습니다. 자세한 레시피는 영상 설명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맛있게 보셨으면 구독, 좋아요 한 눌러주이소.